와, 이거 안이 뜨겁다. 그니까. 엄청. 와, 땅이 아예 말랐네. 아, 얘 죽었다. 아, 불쌍해. 아, 미치겠네요. 아, 물을 진짜 많이 줘야겠다. 이거 스프링클로 설치하면 좋을 것 같아. 그니까. 형, 저희 차 타고 오면서 얘기했는데, 이 스프링쿨러가 싼 건 싼데 비싼 건 또 비싸더라고요. 타이머도 맞춰놓으면 알아서 물 주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한 게 동주랑 대리미터 내기? 4대1로 어때요? 4대1? 우리 4명 대 동주 한 명. 그러니까 사실 4명이 있다고 해서 뭐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게 너무 이겨도 자랑스럽지 않을 것 같은데. 나 너무 자랑스러울 것 같아. 나도 그건 솔직히. 우리도 만약에 했는데 말도 안 되게 우리가 지면 그냥 거기서 딱 인정하고 구질구질하게 막 그렇게 이겨서 뭐 그걸 따겠다는 그게 아니라. 이 된장으로 깻잎 무침 진짜 맛있을 텐데. 약간 차에서 들으니까 깻잎 오늘 뭐 숙소 가서 담글 거예요? 시간이 근데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스태프들도 아마 되게 좀 궁금해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배드민턴이 이기면 그 깻잎 한 30인분 스태프들 나눠주면 우리 집에 가서 그거 같이 먹으려고. 아, 그리고 저는 사실 조금 다른데 깻잎 모이고 뭐 먹고 싶어요. 아니 깻잎. 아니 형 근데 깻잎으로? 여기가 무슨 가게는 아니야. 만약에 지면 깻잎이랑 그 스프링클러 설치해야 되네요. 이기는 수밖에 없다 우리는. 아니 어떻게 일이 이렇게 끝이 없네. 야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무슨 근데 너 가. 옐로 카드. 와 형 퇴장 당할래요? 아니 진짜 무조건 배드민턴 이겨야 된다 진짜로. 우리가 이기면 뭐였죠? 스프링클러. 우리가 이제 숙소 갔다 하면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는 거야. 그거 근데 형 생각보다 쉬울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지. 그 노동량은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깻잎 30인분 하는 거랑. 형 아니면 우리 이기면 하나만 더 할까요? 뭐? 아니 경수가 이옷 입고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진지하게 얘기하는 게 너무 귀엽지. 그 우리 만약에 우리가 이기면 장아찌는 양념해서 할 테니까 따고 세척까지만 좀. 아 세척만? 아 스프링클러. 왜냐면 세척이 진짜 힘들거든요. 맞아. 진짜. 이 노동량이 그 정도는 해야 비슷할 것 같아요. 어때요? 그래 제안해보자. 그래 그거 해야 될 것 같아. 맞아. 경수가 진짜 스마트하다. 진짜. 진짜 경수 없는 삶은 진짜 상상하기도 싫다. 안 돼. 진짜. 형들은 아무짝에 쓸모도 없다. 너 없으면 진짜로. 겨우서 입으니까 더 똑 풀어졌어. 회의 한번 하시죠. 지금 흐름을 좀 끊어야 되겠어. 네? 형, 동주 앉자마자 일어나시죠. 안 왔네. 앉지도 않네. 아, 너무 약올라 미칠 것 같아. 동주야 좀 앉아서 쉬어. 네. 잠깐 쉬어, 동주야. 그냥 갈래. 잠깐만 안 듣고 나서 갈게. 자, 다 가시. 자, 다 가시. 가자. 가자. 야, 가. 빨리 빨리. 우리 할 일 많아. 빨리 해야지. 동주 빨리 가자. 10점 되면 타임한 다음에 딜하자. 아니 근데 지금 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점. 지금 해 지금. 우리 지면 뭐 또 할 게 뭐 있을까? 속초 이번 오늘 고깃집 우리가 사는 거로. 동주야, 형 그 잠깐 딜 좀. 잠깐. 오늘 그 기방이 형이 고깃집 예약한데 5판 3으로 만약에 바꿔주면 뭐 이렇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 이기든 지든 계산하는 걸로. 아, 저희는 근데 사실은 저희 그 제작비로 먹어도 돼요. 야 진짜 너 꼴뱅이 쓰는 얘기 좀 하지 마. 죄송한. 야 너 들어와. 제가 회의 좀 할게요. 야 진짜 너무. 동주 조금만 더 쉬고 있어. 더 쉬고 있어. 우리 형 몸으로 하는 걸로 해야 돼. 몸으로 뭘 얼마나 더 해야 되는 거야? 지금 너 뭐 엎드려 뻗쳐 한 시간이라도 해. 너 진짜. 뭘 하나만. 동주야 너 뭐 좋아해? 뭐 좋아해? 돈? 돈? 돈이야? 아 진짜 나 못하겠다. 아 나 이 경기 못하겠어. 뭐 좋아하냐니까 돈 좋아한대. 얼마 좋아하는 얼마 정도 필요한데? 뭐 평소에 뭐 갖고 싶었던 건가 나 뭐 그런 거 없어? 왜냐면 오늘 여기 5일 정도 열렸더라고.
아니 꼭 거기서 아니더라도 뭐 가고 싶은 거 있어? 아, 뭐 보고 게임 좋아해가지고. 게임? 어. 게임? 플레이스테이션. 잠깐만 잠깐만. 야 가봐요. 오케이. 얼마 나쁘지 않아. 40만 원 하지 않냐? 50만 원 하지 않냐? 근데 이거 방송 나가도 돼요? 그럼 왜 안 돼? 또 돼. 선물로 살 수 있는 거 괜찮지? 아 다시 시작? 누구한테 그러냐? 뭐야 누구한테? 야, 이렇게 귀여운 사람 본 적 있어? 누구한테 그러냐? 이거 진짜 그 우리가 플레이스테이션 선물 해주려고 하는데 그러면 오케이? 5판 3까지만 오케이. 우린 세 판을 이겨야 되고 동주는 한 판만 맞으면 돼. 이건 어때 동주야? 그러면은 패드 두 개 추가하고 왜냐면 단체로 해야 되니까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건 어때? 패드는 괜찮고 여러분 밭에서 가장 소중한 건 뭐예요? 포스타 신거지 그런 물론 다 쓰면 소중하지만 나는 깻잎 수박 지금 세 개 열렸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를 지분을 우리한테 줘요. 대주죠. 잠깐만 그거 진짜 와 자 진짜 쟤네 수박 세 개 더 이상 안 열릴 수도 있어. 그거는 근데 다 뺏어 가는 거야. 너무 세요 너무 세요. 그렇지 수박 하나를 다 뺏어. 목숨인데 이건 저희 야 그럼 처음부터 다시 얘기해 줘. 그러니까 우리 그 지금 세 개 났잖아요. 네. 세 개 다 잘 키우셔서 네. 두 개는 드시고 하나만 우리 주세요. 아 오케이. 그러면 요번 판 처음부터 0대0부터야 다시 한 있어? 게임은 적고 아, 그래? 한 게임은 적고. 오케이. 지금부터 근데 지금 시간이 이제 잡힌 시간이 지금 잘 수밖에 없어서 촉박하니까 바로 이제 안 쉬고 바로. 그냥 예 오케이 바로 파이팅 한번 하시죠. 자 가야 돼 시작 콩콩 파파 파이팅. 아니 아웃인데 그냥 한 거예요. 그래 아니 수고하셨습니다. 굿 게임 잘 치네. 나중에 1대1 한번 하자. 진짜 좋네. 형 시간 조금 남았으니까 저희 2대1로 해서 진 팀에서 깻잎 씻기 한 판만 할게요. 오케이. 아 편 뽑기 편 뽑기 알콜 세요 장기 세요. 이겼다 진짜. 빨리 형 빨리 가시죠. 형. 네, 다 같이 할래? 우리 시간 없어요. 어 사람 기분 나쁘게. 오케이. 오케이. 자, 수고하셨습니다. 게임. 예스. 오케이. 시간 조금 남았는데 저희 1대1 한 판만 해도 될까요? 형 빨리 마지막 일단 하시죠. 마지막 한 판으로. 우리 근데 치우는 시간 있어야 돼서 거치는 떼고 있을게. 네네. 야, 니네 아예 쟤네한테 관심이 없구나 쟤네한테. 와, 진짜 빅매치다 빅매치. 와, 이거 미니 늘었어. 나이스! 어우 꼴보기 싫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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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추해. 나이스! 아니요. 아 끝났어. 이걸로 끝났죠?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렇게 자세 한번 해봐. 한번 해봐. 봐줄게. 졌지만 이긴 느낌? 그러니까 그 마지막 경기를 통해서 이제 누구 때문에 졌냐가 사실 나온 것 같아서 처음에 한 두 번 해보고 알았어. 이길 수 없다는 거야. 공이 제발 나한테 오지 않길 바랬어. 아무튼 모르겠고 저는 이광수만 노립니다. 너무 치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복수할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어. 이건 못 참아. 좀 많이 숨겨야 될 것 같아요. 뭘 숨겨? 잘하는 게 있으면 좀 숨기고. 자, 우리 뭐 잘해? 없으려나? 잘하는 것도 축구 잘하잖아.
근데 우리가 이겼으면 스프링클러만 안 하는 거였잖아. 깻잎 따고 깻잎 씻고 다. 아. 와, 속초를 가긴 가네. 그러니까. 근데 뭔가 마음이 개운치 않네요. 아, 이기고 갔어야 되는데. 그러면 진짜 축제 분위기였을 텐데. 아, 빅게임을 지니까 좀 데미지가 있네.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이거 질 것 같았어요. 나는 진다고 나는 얘기했잖아. 진다고 생각했어. 진짜로? 저도 솔직히 이길 수 있을 줄 알았어. 진짜로? 진짜? 아, 근데 하나 잠깐 이제 처음에 네트 보자마자 네트가 낮아가지고 이거 잘만 활용하면 이길 수 있겠는데 이 생각했거든. 그래서 좀 낮죠? 근데 원래 낮대. 우리가 아, 동주를 위한 세팅 아니야? 한번 찾아볼게요. 만약에 아니면 우리 이의 제기하시죠. 이의 제기하자. 그건 충분히 이의 제기할 수 있어. 사기잖아요, 사기. 왜냐면 우리가 물어봤잖아. 아, 이거 지금 이거 논란돼. 이거 안 돼. 방송 못 써. 동주를 위해서라도. 배드민턴 경기는 1.5 높이. 1.5는 맞긴 맞네. 맞네. 야, 맞다. 왜 이렇게 페어플레이 하는 거야? 동주야, 미안해. 실오락이라도 하나 잡고 싶었다. 아, 왜 졌지? 왜 졌지? 아니, 그때 진짜 승리 확신했는데. 너무 이기고 싶다. 진짜 이기고 싶다. 우리도 우리가 좀 잘하는 거 형 좀 숨기고. 농구야, 농구. 저 형 진짜 농구 아예 못하는데. 저도 아예 못해. 그치? 우리 뭐 잘해? 난 내가 뭐... 아, 스포츠는 진짜. 헬스 어때요? 헬스? 푸쉬업 누가 많이 하나? 뭐 이런 거. 그것도 질 것 같아. 누가 닭가슴살 빨리 먹나? 나 진짜 빨리 먹을 수 있어. 전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야, 우빈아, 너는 이기고 싶기는 한데 네. 다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하냐? 아, 왜 이렇게 자신 있는 게 없지? 저쪽도 받아들일만 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길만 한 게 뭐가 있지? 결국에 이길만 한 거? 볼링? 저 아예 못해요. 아예 못해? 노래방? 노래방 점수 내기? 그것도 자신 없어. 비치발리볼 이런 거. 에이, 형 안 될 것 같아요. 손바닥 밀치기? 내가 동주랑 하게 해줘. 아니면 윷놀이. 아, 윷놀이 형 괜찮잖아요. 아, 윷놀이도 재밌겠다. 윷놀이는 재밌는데 어쨌든 실력은 아니야. 그러니까 질 수도 있잖아. 맞아요. 와, 다 왔네. 속초에 왔습니다. 아, 맛있겠다. 나 냉면도 먹어야지. 된장찌개도 먹고. 맛있겠다. 많이 먹자. 그거라도 해야지. 저기 있네요. 맞습니다. 고생했어. 고생했어, 경수야. 물 있어요, 밑에. 조심. 일단 들어갑시다. 안녕하세요. 일단 무조건 생갈비 드셔보세요. 생갈비가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저희 생갈비 일단 4개. 일단 그러면 생갈비 일단 4개. 네네네. 네네,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어. 여기서 형 숙소 가까워? 가까워. 그럼 며칠? 내가 운전할게. 마셔요. 오늘 이게 상심이 많이 크시니까 위로해드릴 겸 저녁을 저희가 살게요. 아, 야, 우리 4명 얼마나 먹는다고. 이게 생각이 이게 제가 직접 떠서 하는 거라. 아이고, 네, 와, 진짜 맛있게 생겼다.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게 진하다. 맛있어요. 얇은 거 드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다. 와. 맛있게 드세요. 맛있지? 진짜 맛있는데? 너무 맛있다. 맛있지?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진짜 처음 먹어보는 맛. 조금만. 매워요. 이거 빨리 한 번씩 드세요. 반반. 아이, 깻잎이 이게 뭐지? 야, 깻잎 귀엽네. 갖고 왔어요. 선물을 좀 드렸어야 되나, 사장님? 향이 좀 약한데? 매워도 맛있어요. 나 이제 식당 다닐 때 개인 깻잎을 좀 가지고 다녀야겠어. 우리 속초에 따왔으면 진짜 바로 팔릴 수 있었어요. 야, 우리 깻잎 안 따왔다. 아, 우리 속초에서 팔았어야 되는데. 사실 배드민턴 이기고 나서 딸라 그랬는데 그냥 지고.
좀 더 이거 갈비 좀 더 먹을까? 아니면 뭐 다른 거 먹을까? 아니면 어, 좀 더 먹어도 될 것 같아. 이게 2인분이겠죠? 선생님 저희 이게 몇 인분이에요? 1인분. 아, 아 그러면은 두 개 더? 네. 그럼 우리 여기 4인분 더 주세요. 네. 이 잘리는 느낌이 되게 좋다. 약간 쫄깃하지? 네. 막이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땅땅 잘 잘리는 거. 너무 맛있는 것 같아. 아, 이거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고기. 진짜 맛있지? 네. 진짜 맛있다, 여기. 다 너무 맛있대요, 사장님. 너무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형, 냉면 뭐, 국수? 물냉 두 개, 비냉 두 개 주시는데 물냉 하나, 비냉 하나만 오이 빼주세요. 감사합니다. 와, 맛있겠다, 냉면도. 와, 너무 맛있겠는데요? 비주얼이. 야, 이건 약간 롤드 파스타 색깔이다. 진짜. 오, 맛있다. 냉면 시원하다. 너도 한 번 줘. 너 물냉 먹었어? 맛있던데?